준비한 먹방은 밥은 먹었고 누가 봐? 네, 누가 봐? 간만에 누가 봐 먹어보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오늘 좀 이 누가 봐를 되게 좀 특이하게 먹어보려고 해요. 자, 일단 이렇게 열려고 하니까 안 열리네. 또 누가 볼까 몰래 먹는 누가 봐. 누가 이런 말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. 안 열려서 그냥 여기 이렇게 찍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찍고 네. 자, 이렇게 누가 봐를 먹는데요. 자, 사진을 찍어놔야지. 이렇게 찍어놨는데요. 자, 누가봐를 좀 뭐냐 좀 특이하게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. 오늘은 좀 잠깐만. 여기가 금이 갔어요 지금. 네, 주성님 어서오세요. 네, 누가봐를 좀 이렇게 좀 특이하게 먹어보려고 하는데 누가봐 어떻게 먹어볼까요?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지금 여기 컵에 우유를 받아놨거든요. 지금 여기 이 코팅에 금이 가가지고 녹아 흘러내리고 있어. 금이 갔어. 그래서 한 입에 먹기? 나 그렇게 입 안 커요. 저 그거 있어요. 그 역류성 식도염. 고로. 자, 이 우유에다가 한 방에 슉 집어넣는 걸로 집어넣어가지고요. 이걸 이제 저어요. 여기서 저어가지고 원래 이게 그 약간 따뜻하게 그 카페라떼를 만들면요 이걸 그 누가바를 커피에다가 그 녹여 먹으면 되게 맛있대요. 예.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 안 먹어봤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거 우유는 그 찬 우유 뜨거운 우유가 아니에요. 오우, 여기 지금 막대기에서 빠지고 있어 아이스크림. 오우 슉슉슉슉. 설마 어 뭐지? 왜 이렇게만 빠지지? 아 순간 저 아니 뭐 바나나 생각났어. 어 껍질 벗겨졌어 이제 드디어. 뭔가 뭐예요? 아 뭔가 야하다고? 아니 누가 봐가 왜 야해요? 글쎄요. 19금 걸고 먹을 것도 아닌데. 어쨌든 지금 이거 안에 바닐라는 다 지금 녹았어요. 근데 이제 그 겉에 그 누가방에 코팅 있잖아요. 이거 코팅이 되게 잘 안 녹는다? 지금 이거 약간 그 밀크쉐이크처럼 지금 젓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코팅부터 일단 먹어야 되지. 아이스크림 코팅을
숟가락 떠먹듯이 이 막대기로 떠먹고 있어요. 스틱으로. 이렇게. 모르겠어. 그 이런 그 스틱형 아이스크림 있잖아요. 이 스틱형 아이스크림 먹는 게 왜 야할까요? 왜 야하지? 왜 다들 왜 야하다고 하지? 그러니까 어떤 BJ분이 그런 거예요. 자기가 이제 방송 중에 비비빅을 드시는데 비비빅이 야하다고. 그러니까 아니 시청자들이 비비빅이 야하대. BJ분 안 야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비비빅을 야하게 먹을 일이 없죠. 저는 비비빅도 지금 이런 것처럼 우유에다 넣어서 먹거든요. 저 비비빅 메로나 이런 등의 그 유제품 아이스크림은 요즘 우유에다 넣어서 먹어요. 왜냐면 그냥 먹으면 이빨이 시려. 이빨이 시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유에다 녹이고 있어요. 건강을 위해서. 약간 이 누가박 그 코팅이 초콜릿인가요? 나중에 원두 커피를 아주 진하게 타는 거야. 그리고 누가바를 쫙 넣는 거예요. 원두 커피 넣고 누가바 넣으면 모르겠어. 원래 그 뭐냐 아이스 그 원두 커피에다가 그 휘핑크림 얹으면 비엔나 커피래잖아요. 참고로 저는 비엔나 커피를 그 죽전에 보정동 카페 거리에서 먹어봤어요. 그 단국대 가기 전에 죽현마을 있잖아요. 이거는 뭐 담배인가? 그냥 흰 우유 마실 때보다 훨씬 달아, 이제. 아, 근데 저한텐 밋밋해요. 그러니까. 왜 그 아이스바를 먹을 때 왜 다들 야하게 먹는다고 그러지? 글쎄. 모르겠어. 저는 이제 유제품 아이스크림들은 우유에 그 궁합이 맞는 아이스크림들 있잖아요. 그런 아이스크림들은 이렇게 우유에 녹여서 제 이빨을 보호하고 있는데요. 이빨 보호. 달짝지근해 우유. 우유를 조금 더 적게 넣을 걸 그랬어요.
먹긴 뭐예요? 그 누가봐 우유에 녹여서 먹고 있는 건데. 여러분들이 왜 야하게 먹어요? 막 그렇게 할까봐 그냥 우유에 녹여서 먹고 있어요. 다 마셨네요. 어쨌든 달짝지근하게 그 맛있고 이제 감성을 좀 돋굴 시간이 됐어요.